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아사의 제일 사이다리 꼬레아 DJ입니다. 제가 지금 다시 발리에 있는 울루와뚜에 왔습니다. 여러분, 울루와뚜는 제가 3년 전에 왔었을 때 기억에 많이 남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파피용이 촬영했던 곳과 그리고 원숭이들이 기억이 남네요. 여기는 진짜 원숭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지금 제 뒤에 원숭이 있죠? 귀엽죠, 원숭이? 근데 여기에 있는 원숭이들 특징 중 하나가 사람을 위협을 한 다음에 먹을 것 같은 걸 가지려고 하는 습성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지품이나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제 모자를 가져가거나 선글라스를 가져가거나 제가 들고 있는 음료수, 과자 같은 걸 가져가거든요, 쉽게. 아무튼 원숭이가 굉장히 많아요. 귀엽죠? 울루와뚜 여행 시작합시다. 아유 아유. 이건 왜죠? 입장권. 아, 입장 좋은 거. 저기 들어갈 때. 어, 이길래 저기 가는 거지? 네. 여러분, 파도가 장난 아니죠? 와, 진짜 서핑보드 타는 사람을 좋아할 만한 파도입니다. 거덕 냄새가 난다고요? 바다에서 더덕 냄새가 밀려오는 건가? 아니, 여기 뭐가 있나 보지. 아, 요 앞에? 아까 어떤 사람 밖에서 있더라고요. 의향이가 원숭이를 만났습니다. 원숭이가 지금 현재 막간막간 하고 있습니다. 원숭이가 대화를 시도하나요, 호연이? 여기 많아. 길목을 넣을 거야. 길목 지키고 있어요? 어. 딱 양쪽에 큰 놈들이 많네. 이게 다 원숭이 소리야. 왜? 새소리 같은데? 새소리가 아니라? 새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봐봐라. 여기 큰 원숭이들이 있습니다. 하품 하나? 원숭이 여기도 있네. 여기 항상 뭘 먹고 있는구나. 여러분, 이게 원숭이의 똥입니다. 누나를 노리고 있어. 무서워. 딱 네 앞에 서 있잖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 도마뱀이 있습니다. 영화 같아. 되게 멋있네요. 코모도처럼 생겼는데 코모도보단 작은, 앙증맞진 않지만 굉장히 큰 도마뱀입니다. 입맛이네. 이렇게 아름다운 장관을 본 기분이 어떻습니까? 매우 좋습니다. 힐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기분이 다른가요? 아, 다르죠.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은 마음대로 하는데 고향이 좋지만
눈으로는 발레가 좋습니다. 행복함을 가득 담았네요. 됐죠? 네. 네. 어, 나 무서워. 원숭아. 멍키? 여기 좀 봐봐. 시카가. 야. 너가 이제 다른 거 보겠지? 얘 지금 물에 관심이 있어. 오, 물 마신다. 맛있니? 잘 마시네. 여러분 이렇게 벽 뒤에 숨어 있다가 모자 같은 걸 닦아 채는 거예요. 이 자식 거기서 많이 배운 건 있어가지고. 원숭이들이 정말 사람들을 공격을 쉽게 하네요. 누나, 특히 우리 누나가 많이 공격을 당했어요. 누나가 만만한가? 아무튼 어떤 좀 야가빡은 야가빡슨? 약사판? 약사판 원숭이는 요 돌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사람 지나가길 기다리면서 손을 뻗고 있었어요. 고단수죠, 고단수. 조심하세요, 여기 오면.